경북 칠곡 성주 고령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구본무 회장께서 이 공익재단 기금 출연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한류 확산 등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우리 민간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오늘 모든 회장님들께서 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 외국의 한류가 한류 문화가 전파되면 우리 상품이 많이 팔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몽구 회장님, 송경식 회장님, 김성현 회장님, 조양호 회장님께 묻습니다. 이런 기금 출연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그 청와대의 말대로 그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기꺼이 출연을 하셨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나 청탁을 기대하면서 기금 출연을 하셨는지 묻습니다. 예, 정몽구 회장님부터 말씀. 이건 뭐 출연 뭐 하는 데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다각적이. 마이크 좀 대주세요. 다각적이죠.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우리가 그 이 기금 내에서 그 필요한 이 이제 그 나이 마이 든 사람이나 또 어떤 그 경제적으로 하지 않는 그거는 자주 그 기금을 하고 그럽니다. 통보를 하고 말이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의 또 이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걸 기금을 해서 또 무슨 그 휴일이나 어떤 그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런 때에 따라서도 뭐 기금을 또 하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우리 기금하는 걸 그 다각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뭐 복원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회장님. 네.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기꺼이 정부의 의도에 찬성을 하고 기꺼이 하셨는지, 아니면 무슨 대가나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하셨는지. 기꺼이 했습니다. 예. 우리 송경식 회장님. 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모두 하니까 저희도 막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그때 제가 평창 조직위원회 때문에 바빴지만 대표이사가 그건 요청을 정경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받았다 해서 다른 기업들이 다 하면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루블 박물관, 올세 뮤지엄, 그 다음에 영국의 그레이트 대형 박물관에도 문화에 대한 것을 수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몇 분 의원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자리 취업 문제를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평소에 회장님께 부탁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께서도 고용 창출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 투자계획도 못 짜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경기가 98년도 IMF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경제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최고치고 특히 청년의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내 유보금이 많이 쌓였다고 지적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재벌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높아서 한국에 투자를 못하겠다, 노사관계 때문에 못하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독일 기업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외국에 투자한 그 3분의 1만 한국으로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취업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일자리와 청년의 취업 문제입니다. 그래야 내수 경기가 살고 경기도 활성화됩니다. 대표로 우리 신동민 회장님, 저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올해는 막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작년 비해서 약간 좀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는 꼭 예년대로 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그룹은 예. 기본적으로 그 80% 정도가 우리 근내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익 재단 출연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해서 투자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진영 창구님께 묻습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시켰습니까? 사임하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지만 제가 언론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간에 그냥 우야무야하고 임기를 마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총선 정책 공약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맞는데 입당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당은 안 하고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책 공약단으로 활동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입당한 취지 입당에서 활동한 배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셨나요? 예. 아니 배경을 그렇게 활동하신 배경 오늘 좀 설명해 주세요. 활동한 배경.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종인 박사께서 비상대표위원장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